암스테르담을 생각하면 작고 귀여운 집들과 운하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의 암스테르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페리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 예전에 조선소가 있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페리는 암스테르담 시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가는 길에는 이렇게 필름 뮤지엄인 아이 뮤지엄과 아담 타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NDSM이라는 곳이며 예전에 운영하던 조선 회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그래피티 박물관 스트랏 뮤지엄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트랏 뮤지엄의 이름 스트랏은 네덜란드어로 스트릿, 길이라는 의미이며 길거리 예술과 그래피티 예술 작품을 160여 점 모아둔 박물관입니다. 길거리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멤버십도 있고 락커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한 마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와서 자기의 태깅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벽도 꾸며져 있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문화유산이라 기존 창고 내부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부에 조명이나 우측 카페테리아 정도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로 인해 바닥에도 휠체어를 타는 손님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평평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부의 고측창과 천창은 자연광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네요.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한 NDSM의 아트시티로 가보겠습니다. 아트시티는 수십여 개의 스튜디오들이 모여 건물 내에 함께 자리 잡은 곳입니다. 두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아치가 만들어져 있어서 외부 행사 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NDSM은 배를 만들었던 회사의 이름을 뜻하고 1910년대부터 자리 잡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노베이션을 거치더라도 바닥이나 주요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우측에는 스튜디오들이 모여있고 좌측에는 전시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인 연합회에서 직접 계획하고 시공한 부분이라 굉장히 흥미로운 형태이죠. 외부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오피스 내부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오픈하우스 이외의 기간 동안 출입은 제한됩니다. 현재 이제 NDSM 엑스포가 열리고 있어서 예술가들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틀 동안 열리는데 에드윈이라는 오르거나이저가 40명의 예술가를 모아서 연 2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직접 연주를 하고 있고요. 각 작가가 이틀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직접 관람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야외 공간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유럽 최대의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두고 누구나 와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도시 재생과 창조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실험소 NDSM 어떠셨나요? 시민과 예술가와 기관이 함께 만든 흥미로운 장소 NDSM과 스트랏 미술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